지금부터 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홍상입니다. 아까 그 참석자분들은 다 이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장을 맡고 있지만 저는 인삼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이제 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어떤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지혜를 모을까 하는 그런 좀 방향을 잡는데 어찌 보면 진행자 역할 그런 역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인삼과 관련해서 이 관계돼서 일을 했던 것은 제가 농림부 감사국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천안경 농산물 유통 문제하고 인삼 유통 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인삼을 좀 다루고 또 하나는 분은 농업유산 지정 관련해서 금산 지역의 인삼하고 작년에 그 고리 인삼을 갖다가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한다고 할 때 사실 그때 그 저희들 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의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삼이 왜 세계 농업유산이 되어야 되는가? 그 컨텐츠가 뭔가? 아마 오늘 이 부분에서도 인삼의 종주국의 한국의 지위가 세계적으로 3위가 되었다. 아마 이런 얘기도 그렇고 또 과연 그 역사적 축복은 산에서 나던 인삼이 점점 이 금산 지역에 와서 보니까 논에 다 식재되는 산에서 신병을 논에 싣고 논에 심는 걸 또 외국에서는 장벽산에서 사냥삼을 또 다시 산으로 갔는데 그게 뭐가 다르지? 왜 한국의 인삼이 세계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인삼 산업에 종사한다기보다도 한 소비자로서 또 다른 방면에서 그 인삼 산업이라는 게 한국의 특히 고래 인삼이 왜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컨텐츠를 명확히 해줘야지 이 한국 인삼, 고려 인삼이라는 게 그 세계적인 어떤 뭐랄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또 그것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서도 그 농업 유산으로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 앞서 이 성명 박사님이 얘기하면서 이제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로키 산맥에 있는 캐나다, 미국이 했던 인삼이라는 게 야생에서 재배된 청정한 삼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의외로 그 농업유산을 얘기하면서 보성 녹차가 굉장히 우리가 녹차한 보성 얘기하는데 하동이 이게 야생차로서 역사가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보성 녹차는 그 일제 때 어찌 보면 근대화된 가꾸어진 어떤 그 녹차밭이라 했는데 하동은 그렇게 녹차 산업이 발달되지는 않았지만은 저거는 농업유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야생에서 어찌 보면 우리 저 자연산하고 우리 저가 있는 농업의 어떤 생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하동 녹차가 사실 농업유산이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늘 저 발표 자료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문제가 이 고려인삼에서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이게 좀 주제넘는 다만 이게 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삼 산업을 다루시는 분들 앞에서 이제 좀 소비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오늘 자연에 아마 인삼 산업에 대해서 오다가 우리 그 전창곤 박사님과 선명한 박사님과 아침에 같이 이동하면서 얘기 나누고 또 이 수산센터 도매시장도 또 들러봤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 굉장히 고가의 이 인삼이 이 가는 곳마다 가게에서 물어볼 때마다 이게 5년 걸리 3년 걸리지 굵기가 다 다르고 그게 색채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박을 하나 사 먹어도 원산지 재배 농가가 딱 그대로 추적되고 이 마크가 다 붙어 있는데 이 비싼 최고의 참 고가 인삼이 그런가 하고 저도 상당히 이 수산센터에 가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이 이제 좀 개선되어 나가야 될지 아마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문을 찾자는 뜻으로 현장 토론회를 저희 연구원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의 그 순서는 그 좀 현장의 얘기를 좀 많이 좀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방상배 회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리고 환강부 회장님 두 번째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또 수출 이게 한국의 브랜드 가치 관련해 가지고 정승철 조합장님. 예, 그리고 이 실제로 우리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의 이성계 소장님.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대독을 했지만은도 남들로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셨던 우리 임 교수님이 저쪽 전문가 토론을 해서 마지막하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 정부 당국에 있는 우리 농식본부의 지성 서기관님 이렇게 순조롭게. 그런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일단 그 한 분한테 바른 길을 8분만 원래 10분을 생각했는데 또 이 장시간 앉아 계시는 우리 또 플로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서 제가 가능하면 원래 이제 1시간 20분까지인데 저희도 시간이 벌써 이게 50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 많으면 1시간 10분 내로 이제 끝내는 걸로 해서 일단 8분 정도씩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이 어떻게 보면 논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좀 토론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제 오른쪽 옆에 계신 반상배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연구원 박사님들 또 총무당국장님 우리 인삼을 걱정하는 여러분 반갑고 뜨거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든 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건배사를 할 때 꼭 대한민국 인삼은 하나로 이런 꼭 이것만 합니다. 뭐 더 놓고들도 없이요. 그 어쩌면 우리가 더 간절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인삼 그 산업법의 개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작 신고의 의무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경작 신고는 신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경작지를 관할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작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하고 인삼 경작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 신고는 가급적이면 인삼 농협으로 일원화시켰으면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사례는 거의 없고 시행도 한 건도 없는 농가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현재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인삼협회는 고려인삼의 대외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인삼에 관한 연구 등을 자조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작기에 대한 인삼 의무 자조금 고출은 신고인이 경작 신고를 한 후 식재조사 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작신고는 신고제가 아닌 의무제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의무자정을 납부하지 않은 경작인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 내용도 인삼산업법 33조에 명시가 되어야 하며 부과 금액도 시행령 별표 2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유관 또는 소관 기관에게는 농림정보사업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공유되도록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삼산업 시행규칙의 조합장 등은 법 4조 3항에 따라 경작신고 등을 알릴 때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구축 운영되는 농림산업정보시스템의 인삼경작신고 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는 자조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인삼사업에 대해 홍보는 물론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작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경작지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자조금 고출 규모도 파악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산업을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은 한국인삼협회에 제공 및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정보 공유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삼산업법에 신설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자조금 징수와 납부도 인삼산업법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작신고자와 자체검사업체는 반드시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규칙, 시행 규칙은 농수산 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사단법인 한국형기인협회에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권한의 범위도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의사를 들어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버섯 유통 규정 9조에는 농산물 품목 관리 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상품의 생산, 포장, 운송, 저장 혹은 유통에 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키위 산업법, 캐나다 농산물법 등에서도 당해 농산물 품목 관리 단체가 수출 유통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 산업조직법에서도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규제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삼산업법상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삼자조금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처럼 생산 유통의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도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아까 어떤 그 연구원님 잠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예를 들자면 카나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데 제도랍니다. 인삼을 수확하면 경쟁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경쟁이 투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정한답니다. 그러면 장관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장관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사인을 하면 그게 값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값에 사고 팔고 무조건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듯이 우리도 선진 사회를 뭐 금방 어떻게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차츰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광범위 너무 광범위해서 뭐 다 할 수 없고 우선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해가면서 의원님 우리 박사님들 끝까지 연구해 주셔서 잘 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많은 내용 아주 자료를 좀 우리 연구자께서 받으셔가지고 하시고 바로 또 우리 또 생산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환경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 소개가 좀 잘못됐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아니고요. 예, 수출 저희는 이제 수출 전문 기관입니다. 아, 우선 예, 토론자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우리 인삼업계가 현재 존립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조금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지금 하향기를 급속하게 내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생산, 그 수출, R&D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뭐가 지금 하나같이 컨트롤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위기 의식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인삼업계는 지금 거기에 같이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마치 더워지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지금 삶아지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위기감도 현재 없습니다. 자, 우선 보실까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의 평균 식재 면적이 4630헥타르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식재 면적이 3151헥타르로 3분의 1쪽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2014년과 15년의 식재 면적을 보면 2844헥타르, 2840헥타르입니다. 아마 올해는 2500헥타르 안으로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생산이 유발되지 않는 인삼의 종주국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6차 산업은 이야기를 합니다. 3차 유통 수출이 잘 돼야지 2차 제조 가공이 원활하고 그것이 돼야지 생산 유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민들한테만 대놓고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농민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제조가공, 수출, 유통하는 분들도 다 각성을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지금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보면은 국내 아까 뭐 누누이 나왔지만 재고 누적이 지금 1조 7천억 정도 선 앞으로 2년간 이상 쓸 거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고가 지금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들어가는 양은 작고 계약 재배한 물량은 많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판로가 위태로우니까 생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아마 지금 아까 딸기 이야기도 나오시고 뭐 고추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고추보다 수익량이 수익성이 낮다 그러면은 누가 인삼을 하겠습니까?
유형보다 큰 인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누가 끌어줄 데가 없어요, 현재.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더군다나 또 이제 김영란법으로 이렇게 또 묶이게 되다 보면은 이제 소비는 더 줄 겁니다. 예년만 해도 대편짜리,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막 큰 뭐 2편, 3편, 별대, 뭐 왕왕왕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5편 안쪽으로 들어가는, 750g에 5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개체당 중량이 150g 이상 되는 것들, 그 이상의 대편들이 예전의 가격에 비해서 3분의 1은 날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소비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곧 있을 김영란법 부분, 추석에는 해당이 안 됐었죠. 이번 추석은 조기가 돼서 아마 올해 구정서부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더 생산을 기피하게 될 거예요. 그럼 농민들 측에서는 무게로 판매하는 것이니까 크게만 기른다고 해서 성장 촉진제를 줘서 길러놓으면 우리는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 것도 조금 좀 조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지금 소비 트렌드가 이제 변화가 되긴 했는데 뿌리 3의 수출은 지금 한 52% 정도 선이 9월 6회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정도 선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제품이 그나마도 조금 받쳐줘 갖고 전체 인삼 부분에선 한 26% 정도 선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 1억 2천년 9월 말까지 1억 2천만 불이었는데 올해 9,1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화교권들이 뿌리삼을 지금 안 먹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종자를 보호를 못했던 것이 지금 장백산 인삼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5년근으로 대량으로 나와요. 그게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된단 말입니다. 당장 먹기 좋은 게 우리가 씨를 놓쳐버렸어요. 2013년 매스컴에서 떠들고 단속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마리 6kg 한 마리 12만원 15만원 가던 것이 7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우린 종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물론 1세대로 나오는 것이 우리 거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국의 강매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동북에다 심어놓은 게 강매 한 회사만 3만 무예요. 6만 평이에요. 아니 600만 평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거를 그동안에 이제 차별화를 좀 해야 될 텐데 차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후하고 토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회분 이야기하면 우리는 법상으로 5% 이내로 좀 돼 있죠 회분이. 그런데 중국은 그게 회분이 낮은 모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질의 특별한 칼륨이라든지 미량 요소들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연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연구 인력도 없어요 진짜. 난 정부에서 지금 자꾸 지원을 해서 해주는 부분들 좋다 얘기죠. 인삼 어느 부분이라도 그래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종합적인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 인력도 부족하죠. 또 올해같이 지금 39일간 30도 이상의 뜨거운 햇볕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품이 이제 나와요. 원래 저희가 8월 말서부터 수출용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9월 말에서부터 지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품질이 안, 백심이 나오고 품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에 따르는 종자 개발도 필요한데 과연 그런 연구가 지금 되어 있느냐. 종자 개발하는데 뭐 1, 2년 걸려서 되는 게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온난화가 된다면 강원도 그 철책성 근방에 가서 뿐이 구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누구 말대로 비무장지대 평화의 작물로 해갖고 인삼을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외 쪽에는 제품류 수출이 좀 증가가 되고 뿌리삼류는 수출이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원료용은 좀 부족하고 원삼은 좀 남아 들어가요. 제품 수출이 그만큼 더 많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원료용에 대한 검사는 지금 인삼산업법에서 예외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산이 지금 저가의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엑기스가 중국산 엑기스가 들어와서 다른 걸로 둔갑해 갖고서 들어와 갖고 나가도 할 말이 없어요.
백삼의 키스 관세 20%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금 저 임병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RB1, RG1 열처리해서 강화하면 RG3 나옵니다. 홍삼의 키스인지 인삼의 키스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꾸 그 지금 파삼이라고 하는 것이 원료용으로 좀 들어가는데 그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원산 가격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것이 많이 내려가긴 했어도 차당 15,000원씩을 받쳐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료용이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인삼시장 무너지게 되고 이게 단년생 식물이 아니라서 한 해 그만두고 다음에 또 심으면 되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4년에서 6년을 키워야 되는데 무너진 시장을 어떻게 돌려올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그 예전에는 인삼이 나가는 것이 전매청 홍삼 나가고 백삼은 두산 그룹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럴 때 일본의 한방 제약회사인 찌무라가 우리한테서 가져갔던 것이 최종적으로 367톤을 가져갔어요. 그때는 금산에서 아까 성령원 박사님 보여주셨던 게 생건삼입니다. 그것이 금산에서 넘쳐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거의 자취를 감췄지 않습니까? 그게 다 중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파낙스 진생 그 스위스 파마톤 그 물건 한국 파마톤과 연계해서 한국에서 물건 해갖고 액기수로 보내던 데입니다. 말하면 3억 불 수출하는데 인삼 한 톤 안 나오는 스위스 이야기만 하지 우리는 정작 뭘 했습니까? 25년 전에 1억 6,500만 불 했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물가도 올랐고 다 그런데도 1억 5,500만 불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또 75% 정도 선에 머물 거고요.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갈 겁니까? 이거는 전체 생산서부터 R&D 부분까지 전 분야가 같이 그 힘을 합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이게 뭐 4년, 6년 어느 게 좋냐 이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4년도 좋고 6년도 좋아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만 이렇게 자꾸 말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좀 답답한 관계 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조금 흥분해서 말씀드리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전문성 부족은 연구 인력도 부족하지만 행정력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나오셨지만은 지금 그 서기관님, 사무관님들 그 담당을 하시면서 인삼의 총 그 우리나라 인삼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과거 2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저 지성원 서기관님 오셨는데 불과 2년 남짓 동안에 5분이 바뀌셨어요. 중국은 저는 뭐 그 급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차관급이랍니다. 우리는 인삼의 종주국이라고 하면서 전문 인력 하나 없이 어떻게 인삼의 종주국 이야기만 합니까? 우린 장백산 부분은 장백산 인삼 부분에서 어디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과정을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GAP 개념이죠. GAP 개념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어느 과정에서 예를 들어 중금속이 나왔다 잔류농이 나왔다면 그 과정에서 딱 체크가 된답니다. 우리는 지금 인삼의 종주국 이야기만 계속 그 울고 있고 실제 거기에 따르는 보완이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이 지금 상당히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이 상황인데 원형삼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부가세 열흘 가에 따라서 부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대상에서 좀 제외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농촌 뭐 정부 기관하고 또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어찌 보관을 위해서 또 어떤 효능을 위해서 그랬다고는 한대지만 원래는 보관을 위해서 홍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처리를 했다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건데 원형을 유지 그걸 열처리에 따라서 부가세를 물린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싸진 만큼 인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최대 관건은 홍보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효능 효과에 대한 홍보를 해주지 않고 판매를 많이 하라. 여기 지금 저 제일 큰 기업인 그 정관장에서 지금 오셨지만 정관장 지금 작년에 9,172억인가
매출하면서 아마 900억대 정도쯤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억 불 목표 잡으면 거기에 10%를 남들 10% 하는데 우리는 1%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목표만 세워놓고 계획이 없다르면 매번 수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 부분도 과학적 근거에 있는 홍보, 그 다음에 현지 학자들과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효능 효과, 지금 우리 저 중국이나 대만 바이오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디에 좋다라고 해서 나온 자료 있으면 좀 줘라. 그러는데 사실 그걸 갖고 그게 보면 국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를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그 열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도 제가 자르질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모두 다 좀 힘을 합쳐서 좀 극복해 나가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위스 얘기 나왔는데 이 커피가 전혀 생산하는 네슬레 그 자체가 사실 스위스 회사 이런 부분은 주는 시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지혜를 좀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 금삼 인삼 수출 조합의 그 정승철 조합장님. 예, 저는 금산 그 재래시장의 국제인삼시장조합이라는 조합의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수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이렇게 금산에서 하게 돼서 대단히 그 기쁘게 생각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황관보 의장님이 저 후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되는데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 우리 그 전 박사님하고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우리 금산 인삼은 금산군은 인삼군이라고 할 정도로 인삼의 고장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인삼군이 된 게 아니고 금산군이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10차, 20차씩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금산이 인삼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 교수님이나 그 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만약에 수출이라든가 외국 그 방문객들이 와서 많이 사가게끔 하려면 금산에다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삼을 골백번도 더 들었어요. 생삼이라고 빨리 바꿔야지 100년 넘게 이 시장이 됐는데도 수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수경재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래시장이 왜 금산이 있어야 되냐면 생삼이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다고 봅시다. 1번서 5번까지는 상품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식도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번, 9번, 10번은 원료용으로 여기서 제조해서 금산 와야만이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 저기 쓰레기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산시장이 이 정말 우리 황관보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고 인삼 산업이 아주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을 아무리 영양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삼을 이거 사가거나 팔면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면 그것은 인삼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삼 때문에 생삼시장이 활성화됐고 건삼시장이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우리 일전에는 우리 국제인삼시장 건삼시장에서 생삼 파는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사는가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 생삼시장에서 우리 국제인삼시장이라는 건삼시장을 저 사람들 뭐에 먹고 살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생삼이 소비자한테 가면 우리 인삼산업 망하는 겁니다. 제조, 가공, 유통, 판매가 돼야지 금산이 와도 인삼의 향이 향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제조 가공이 안 되니까. 제조 가공은 왜 안 되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17조 2항에 돼 있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요. 그죠? 그래서 제조 중인 인삼이란 죽조리를 안 했다든지 수분이 있다든지 이런 그 제조 중인 인삼은 중국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자유롭게 유통이 되고 유통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세 적용률, 소득 적용률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생삼시장에서 영수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카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삼, 백삼, 태극삼이 소득 적용률이 14.4%예요. 14.4%인데 이건 몇 년 키웠냐? 4년, 5년 키웠으면은 7년, 8년 키운 거요. 그러면 그걸 낮춰야 된다고. 8대 1로 낮추던가. 인삼이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 보험료 더 내죠? 응? 이런 다 부가적으로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과일은 2.7%, 수삼, 백삼, 태극삼이 14.4%, 홍삼 소득 적용률이 9.5%, 배추, 마늘, 고추가 5.4%. 우리는 한 근 파는데 6만 원이라고 하면 천 원, 이천 원 남아요. 그런데 배추를 갖다가 10% 남기려면 그 소득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세금에 관해서 이 부처 간에 잘 해결이 돼서 누구나 다 영수증을 주고받되 정말 이 납득할 만한 세율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토론이라고 했는데 나의 교육받으러 온 것 같아요. 우리 성 박사님 이게 현장 토론이라고 하면 좀 다음번 이거 바로 납품해야 되나요? 뭐 다른 회의라든지 뭐 간담회라든지. 네, 그래서 금산에서 와서 잘 팔려야 되니까 간담회를 더 해주시길 바라고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부정인삼이란 외국삼을 부정인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소인산 가리라는 삼요소 같은 거 넣어도 이거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인삼은 질소인산 가리를 경작자들 다 저기 홍보해서 안 넣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교수님 여기 박사님들 말씀은 다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렇게 훌륭한 수많은 그 농산물이라든가 약으로 봤을 때 인삼만이 인삼산업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사법에 밀려서 그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으로 쓰여지는 인삼은 인삼산업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요? 인삼산업법이 있어갖고 이렇게 토론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인삼은 제외하도록 해서 인삼산업법에 검사한 인삼이 약으로 쓰여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갖고 있고 우리 건강식품으로 검사한 인스펙션 받는 인삼이 아주 훌륭해요. 오히려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이 축제에 방문객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삼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원인은 인삼 약사법이 시행되는 첫 해기 때문에 첫 해인데 이 아주 안 좋은 삼이 약으로 많이 쓰여졌고 갖고 이는 곡삼, 백삼이 제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적체 현상이 나서 인삼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성 박사님 토론회나 또 이런 그 공청회를 금산에서 또 한번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 오늘 현장 토론회에서는 어찌 보면 법 개정 관련 사항이 좀 주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주요 논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 관련된 분들 간에 또 새로운 어떤 모임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아마 그 또 새로운 활로를 찰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을 계기를 마련하는 게 아마 어찌 보면 또 현장 토론회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국인상공사의 이성계 소장님. 네, 한국인상공사 이성계입니다. 제가 이런 토론회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인상공사는 앞으로도 이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자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곧 인삼산업 발전이고 또 회사의 발전이고 전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몇 가지 여기서 뭐 여러 얘기도 있겠지만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사전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신뢰 얘기가 나오고 안정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뭐 여기 자료 보면은 한첫 페이지에 보면 매일 나오는 안전성 문제, 신뢰 문제인데 이 안전성 문제와 신뢰 문제는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계약 재배하고 있는 곳에서는 뭐 저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 업체들 660여 개가 되는 농가들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기 나왔듯이 컨트롤 타워를 만드셔서 뭐 정부기관이 됐든 정부기관 산하기관이 됐든지 간에 컨트롤 타워를 만드셔서 그런 기관을 좀 서포팅해 주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면 신뢰도가 제고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우리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원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온난화 문제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교 문제라든가 재배 문제라든가 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인삼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삼이 국내 시장 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을 더욱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출 문제를 뚫기 위해서는 그 저희 기업이 어떤 그 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협상이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수출의 애로사항, 외국이 가지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규제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 규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문제 외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자리에서 인삼업계들이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되 그래가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상호 협력하고 협성해가지고 어떤 그 앞으로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삼 시장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파이를 키워서 인삼 산업을 국내외 그 파이를 키우는 것이 겸만이 우리 인삼 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약 세 가지 정도의 정책 제안을 하는 걸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무래도 아마 시장 확대에 대한 어떤 함께 노력하고 그 속에 아마 협력하는 문제, 안전성, 신뢰 회복 문제 아마 이런 거 맞물려 있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우리 임병욱 교수님 아까 많은 말씀을 했지만 혹시 아쉬운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네, 제가 아까 뭐 한 이야기는 했고요. 뭐 간단하게 제가 또 시간 많이 뭐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한 거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토론자 진행자장께서 고려인삼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뭐 여기 농경연에서 오시니까 제가 너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인삼 연구하게 돼가지고 인삼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와서 인삼 우리나라 인삼 뭐 최고고 잘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5년 전에 인삼 연구하면서 정말 엉망인 게 인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저는 늘 신념이 고려인삼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 민족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저히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삼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뭐 저도 계속 이제 연구해 왔고요. 저는 아까도 하도가 우리가 인삼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동반 성장할 거냐 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요 창출 뭐 지금 이제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창출하는 면에서 이제 국내 소비 문제 또 해외 수출 문제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됐다는 거. 그 왜 소비가 안 되는가 하는 거는 이제 가격 문제다. 뭐 가격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삼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고요. 또 하나 품질 문제. 이 품질 문제가 소비자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아까 안전성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소비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최근에 다른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인삼 우리 옛날에 뭐 다른 건강식품 없을 때는 인삼함을 최고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 다른 뭐 유사 건강의 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인삼 산업을 끌고 가다 보면 품질 관리라든지 문제가 과연 우리가 인삼 소비가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 저는 아까 뭐 가격 줄이는 문제 재배에서 그래서 어떤 재배 연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뚱땅지 같은 소리를 모르겠지만은 이제 백삼 가공할 때 이걸 계속 벗기고 하면서 말려야 되냐. 건삼 위주로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가공비가 어차피 또 들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외국에 가보신 분은 뭐 저도 홍콩 뭐 캐나다 여러 번 가봤지만은 이제 벌크 판매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릴. 이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 단위가 많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쉽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비싸게 못 사니까 좀 더 쉽게 소비자들 접근할 수 있는 뭐 외국 따지면 벌크로 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뿌리라도 사가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그 다음 저희가 또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세척수삼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금산에는 뭐 아직도 다른 농산물은 파도 쉽게만 다 따듬어서 파는데 어떻게 이게 인삼을 흙을 묻혀서 팔아야 되는가.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척수삼을 하면서 이제 유통기간이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 출장도 갔다 오고 또 미국 마트 우리 이제 하나름 마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마트 보면 세척수삼 팔아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유통시키냐면 지금 캐나다의 한국 사람 이진환 씨라고 캐나다 진생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이 합니다. 미국 캐나다삼을 미국까지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자기도 처음에 수삼 유통하기가 상당히 세척 수삼하기가 어려웠대요. 근데 자꾸 이제 어렵지만은 자기가 계속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 소비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 된다고 해서 철수해 버리면 그 시장은 행사 안 되는 거죠. 근데 걔가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계속 하니까 소비자들이 계속 보니까 세척수삼이 있고 그게 많지도 않아요. 몇 불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파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계속 사가면서 수삼이 이제 마트에서 우리 시장에 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유통 성공을 수삼 세척수삼 유통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세척수삼 때문에 이제 이 세척하게 되면 유통기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홈쇼핑에 또 동원이 하다가 또 철수해버리고 뭐 잘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새로운 어떤 형태 벌크 판매라든지 유통 문제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문제고요. 아까 우리 윤영 조합장 이야기했었던 GAP 인증 문제, 친환경 인증 문제, 뭐 품질 인증 그 수산에 대한 지금 아마 금산이 거의 한 400 농가 GA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뭐 농가들이 부담 때문에 못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GAP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팔리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유통이 GAP 인정받은 게 유통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합에서 수매할 때 한 10% 정도 더 비싸게 산다든지 그 다음에 그게 시중에서 한 10%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GAP 인정받은 농가들 저 제품이 10% 더 이상 이렇게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GAP 인정했든 안 했든 그는 그 가격에 농협에서 수매하니까 아니면 또 자기는 또 일반 뭐 미계약제면 또 팔 수도 없으니까 이게 유통이 안 된다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게 조금 더 GAP 인정받은 제품이 좀 더 비싸게 팔리고 그러면 충분히 그게 대한 뭐 농가들도 자기네들이 또 노력해서 GAP 인정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GAP 친환경 인증 문제도 지금 우리가 유기농 뭐 무농약 사실 어렵지만은 하고 있는 게 고려인삼 유기농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안성에. 거기는 전향 지금 4년근에가 유기농 해가지고 아무리 화장품 다 팔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유기농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걸
유기농 인정해가지고 팔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갔기 때문에 그다음 저는 이제 뭐 어렵지만은 앞으로 이런 인정받은 것에 대한 생산 이력제 제가 지금 경기도 인삼 특화 사업단에서 생산 이력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QR 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그 재배 농가들에 대한 생산 이력을 하고 그다음 QR 코드를 이제 휴대폰에 앱 다운 받아서 하면 그게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이번에 제가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생산 이력제 도입하자 문제도 제가 15년 전부터 인삼에 이야기도 했어요. 그 지금 아마 뭐 원래 시범이지만은 연구 사업이지만은 아마 생산 이력제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2차 문제 뭐 이런 제품 문제는 뭐 보건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홈쇼핑에 인삼 제품 파는 게 과연 이게 과연 온전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반값 홍삼 이야기 이마트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뭐 질타하고 의견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가격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 수출은 왜 안 되는가? 마찬가지로 가격입니다. 가격 문제를 우리가 아까 103 이야기 다 시장 잃어버렸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해보고 특히 이제 인삼 제품에 대한 그 수출품에 대한 수출 문제를 저는 이 이야기는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수출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하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제가 한 15년, 10년 전에 연구하면서 인삼공사인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좀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좀 가서 해외 수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2000년 얼마나 홍삼 사업이 좋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그냥 안주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밀려가지고 해외 나가서 판매하다니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제품도 안 되고 지금 최근에 제가 베트남도 갔다 왔는데 베트남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뭐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품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터리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제품에 저가 제품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다추 경쟁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게 소비자 신뢰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저는 반드시 우리 수출할 수 있는 이게 왜 우리가 그럼 왜 안 되냐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키위 뉴질랜드도 하고 지금 진생 캐나다 온타리오 진생도 다 품질 관리 자기네들이 국가 그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공동 브랜드로. 근데 GB들 진생 모두 20건씩 미국도 다 해요. 그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 브랜드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정말 품질 관리 제대로 된 제품. 또 제가 미국에 가서 뭐 자주 아니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 제품 나온 영어 설명이 엉터리라는 거 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뭐 자꾸 할 수 있는 없으니까 협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고요. 아까 우리 여기 지금 정 조합장님께서 금산에 당연히 뭐 유통센터 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고 제가 금산을 뭐 무시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반이 삽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다 수도권에 있다 그냥 가요. 물론 그 사람들을 다 검사까지 유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도권에 그런 어떤 유통센터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 이거는 저는 수도권만 아니라 강원 지역 제가 이거는 큰 어떤 아까 그 우리 정 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도매시설 같은 유통종합 어떤 유통할 수 있는 거를 큰 도별로 강원도도 그렇고 뭐 분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큰 차원에서 우리가 유통센터를 좀 해서 그 지역에서 활성되는 것들 그 지역에서 활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축제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인삼 축제라고 하는데 청계천 강정에서 하죠. 제가 이제 파주 개성 인삼 축제를 지금 10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하면서 자문을 했어요. 그게 지금 그에 생산되는 게 하루 이틀 축제하는데 50톤이 팔립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 이게 그걸 제가 그것도 자꾸 경기 인삼 전체 해보자 하는데 파주는 자기네들 그 주도권 있으니까 자기네들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이런 어떤 판을 좀 크게 벌려서 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이야기 길어지니까 또 뭐 이야기 할 이야기가 많고 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 인삼 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워낙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마 또 각각 또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할 얘기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그 지성석 의원 하기 전에 그 여기 합계 쪽 해오시던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이 얘기는 오늘 듣고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유롭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저 예. 앉아서 하셨나요? 예, 예, 그 어디서 오시는지 좀 말씀 예, 좀 해주시고. 예, 저 금산에 사는 고현대라고 합니다. 아, 여보세요? 예전에 노홍조산 실사 왔을 때 뵀던 분 같기도 한데 보니 예, 뭐, 하여튼 그런데요. 조금 들 말씀이 지금 이 정부 보고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저기 성명 박사님 언제죠? 아, 보고서 자체는 11월 말이고요. 12월요? 11월 말이요. 11월, 예. 그거는 보고서. 예. 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가 11월 말이면은 적어도 한 7, 8월 이상의 시간을 좀 주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독회를 해서 문제점이나 의견 제시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와서 저도 사실 한 두 달이 건너서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저한테 연락 받은 건 아니지만은 알아서 농협 중앙회 측이다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거 좀 알고 있냐 했더니 중앙에도 연락을 못 받았답니다. 직원들 여기 지금 두세 명 와 있는데 못 받았으면은 그래도 인삼을 종합하는 중앙회 쪽에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성 박사님이 해놓으신 의무검사를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삼검사 업무만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무검사를 희망검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체검사를 늘거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 특히 금산 같은데 시장 상인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 자기 상의 이름으로서 포장을 해서 팔 수 있고 의무검사는 한 군데는 그래도 국가 인증기관 한 군데를 놔둬야 아까 우리 황유장도 얘기하고 몇 군데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판별해주는 기관은 있어서 국정감사기관은 하고 싶으면 본인이 가서 하고 내 이름으로 내 집에서 내 상에 내 제품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자체검사를 늘려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자체검사 기관 없는 영세농가는 어디서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이 좀 안 가는 또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런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주셨을 때 경제학자들도 나와주시고 제품 수출업체 이런 데도 밖에 나와주셨는데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 관점에서도 한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냐 하다못해 제가 좀 여러 번 몇신 좀 한 그래도 한 20, 30년 동안 회의를 가보면은 항상 이권 이해 단사자들 의견만 나왔지 소비자들을 위한 의견 제안이라는 것 하나도 없어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뭐 잘했다고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현황에 문제점이 있을 때 정부 당국이나 학계나 언론 뭐 이런 데에서도 처리를 못할 때는 언론 쪽에다가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게 좋다고 좀 생각하는 거인 게 잘못을 언론에다 빨리 인정해서 언론에서 시장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제가 드리자면은 2003년도에 우리가 농약이 안정성이 약 17%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정부 관계 당국이나 인삼 회원 농협에 얘기해봤자 씨를 안 먹어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민의 모임에다가 인삼에서 이렇게 농약 나오고 들고 일어나는 게 결국은 OECD 수준인 5% 미만으로 잔류농약 검출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서도 노력했고 경제학자도 노력했고 다들 노력해주니까 정부 힘으로는 절대로 지금까지도 안 됐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서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한 얘기 또 드린 거지만은 원산지 판별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농협 인상검사소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입니다. 그러면 자체검사를 자꾸 늘려서 할 때 자체검사라는 건 자기가 농사진 것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원산지는 누가 합니까? 대부분 99%가 시장에서 사다가 하지 자기가 농사진 건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아까 시 얘기도 하셨지만은 시도 농협중앙에다도 제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고 농식품부다도 건의를 했습니다. 한 10번 전화 통화했나? 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추정 60분에다가 제가 제보를 해서 나오니까 그때사들 농협에서도 농식품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국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거 뭐 종자보호관리법이니 뭐니 유출한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하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농축액 인삼 분환 정
타블렛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난 8월 24일 날 세관장님한테 건의를 해갖고 유통인력관리 좀 해주십시오 해서 1년 동안은 인삼에 대한 유통인력관리를 해줬으니까 여기 나오신 분이나 농식품에서 관계단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인삼을 유통유력관리를 좀 해주시게 그런 것을 좀 행정이나 이런 좀 단체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런 시골 촌에 있는 개인이 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지금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것 간단한 사전에 단체나 협회나 학계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언론 쪽에서 좀 비판적인 소리 좀 한번 들으셔야 되고 제 목소리도 한번 들어서 소비자를 관점에서 하는 걸 좀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예, 저 뒤에. 네, 저는 여기 연구소에서 그 GEP를 담당한 김기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전문적인 목소리 많이 들어서 많이 배우게 됐고요. 아까 저기 임병욱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인증 농가들이 이제 그 인삼 같은 경우 인증 비용 자체가 1년에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인증 비용이 부담해서 못한다는 건 그 업을 성설이고요. 실제로 인증 심사를 받을 때 인증 심사는 하루 일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안 돼서 인증 수수료가 현실화되어야만 인증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그 서기용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GAP 인증 그 관세청에서 수출을 할 때 원산지 확인 증명이 모든 농산물에 다 되는데 인삼만 인삼 산업회복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삼 농가들이요. 다른 그 일반 농가들보다도 많은 그 규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경작신고 따로 하고 경영체 등록 따로 하고 또 일반적으로 보조사업할 때 농지원부 제출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인증서 하나로 모든 걸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GAP 인삼 부분이 농산물로 인증을 많이 되는데 사실 인삼은 홍삼의 원료나 어떤 그런 제품의 원료를 많이 씁니다. 그때 인증 마크 표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아직 그 한광복 의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홍삼 자체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를 사용했을 때는 GAP나 친환경 마크를 좀 붙여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걸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주재자들 발표하실 때 연근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혹시 한 분만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우리 그 지성석이가 보는 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자료 발표해 주신 발표자 분들하고요, 또 토론 말씀해 주신 분들, 그 다음에 끝까지 자리 지켜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현장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 또 제가 몰랐던 이야기 이런 거 들었지만 사실은 뭐 기존에 좀 다른 통로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창근 박사님께서 인삼산업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해가지고 이제 계량화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제가 체감하는 거는 그 수치가 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인삼 업무를 맡고 우리 저 황 회장님께서도 새삼스럽게 2년 동안 다섯 번째로 온 인삼 계장이다 이제 말씀까지 해주셨지만 비록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인삼업계 계신 분들 찾아뵙고 들었던 이야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이거 다 종합하면은 저는 10년 안에 우리나라 인삼산업 끝장난다고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 같은 게 다 노출이 됐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95%는 다 들었던 이야기고 그동안 인삼업계 그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저 빼놓고는 다 전문가입니다. 해법도 그 당신들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해법도.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됐을까? 왜 해결이 안 됐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부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민간 자율적으로 같이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삼산업법, 우리 인삼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게 인삼업계 종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인삼산업법부터 뜯어 고치면서 나머지 정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민간 자율적으로 해야 될 문제, 이 부분도 같이 합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뭔가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이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상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 하나는 다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제조업계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경작농가도 다 그렇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신고하고 있는 그 농가의 비율,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 있는 농가의 비율, 이게 어떻게 추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미신고 농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또 어떤 분은 한 50% 된다. 그러면은 그 50%냐, 10%냐에 따라서 이 법에 어떻게 담을 거냐, 그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시행 규칙에서 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뭐 약간 뭐 100평이나 뭐 50평 뭐 이런 농가는 예외로 두는 게 그래도 관계부처 설득이라 한다든지 이것도 엄청난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연근 표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은 정말 강화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완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4년근, 6년근 이 표시 문제하고 이제 결부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또 토론회나 간담회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연금 표시제를 자기가 표시하고 싶은 분들은 표시를 하되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증명은 갖추는 방향으로 그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검사 제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뭐 말씀도 많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방향은 우리 성명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생산 부분은 좀 안전성 관리 강화 측면에서 좀 규제 측면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유통이라든지 검사 표시 이 부분은 조금 완화돼서 좀 유통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 산업법에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GAP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GAP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체 인삼 재배 면적에서 지금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걸 의무화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한 50% 이 정도 갈 때까지는 의무화보다는 어떤 정책 수단을 써서 그 수준까지 최소한 절반 이상은 GAP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느냐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 지원을 인삼산업법이라든지 담아주면 농가가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논의는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이제 전화 주로 오는 게 새로운 형태의 인삼류를 지금 팔고 싶다. 근데 이게 인삼산업법상 없다 기준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또 식품위생법하고 인삼산업법하고 사각지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방치하면은 이게 식품 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인삼산업법 개정할 때 인삼산업법에 담을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더 길게 하면은 다들 지루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표자들 그 1분 정도씩 혹시 여기에 뭐 굳이 해명을 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 좀
이거는 조금 오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좀 잘못 전달된 거라든지 그것만 또 말씀을. 아까 그 GAP 검사 비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 집행하고 계신 분하고 현장의 목소리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5만 원이면 GAP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건을 받으려면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예, 검사 기관에서 출장비를 과하게 받는 부분이 출장비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증해주러 나오고 검사 나오시는 분들이 무일푼으로 봉사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 검사 비용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전 박사님 혹시? 예, 오늘 뭐 인삼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켜보자고 다 힘을 합치자고 했는데 뭐 때로는 다 신이 아니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틀린 것도 있고 주장이 또 조금 합리적이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인삼 산업은 뭐 다 분야에 따라 다 우리 인삼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그 시각이 있겠지만도 우리 시장을 확대하고 소비를 늘리고 그 수요를 확장시키고 수출을 일정화시키는 이 부분이 공급과 생산 부분을 견인해 끌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끌고 가면 결국 선순환이 피드백들이 선순환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좀 특징적인 것은 그 아까 그 반상배 회장님께서 말한 것은 우리 인삼 같으면 자꾸 뉴질랜드 키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인삼 같으면 굉장히 좋은 입장이에요. 뉴질랜드 키위보다도 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마케팅 보드거든요. 생산자가 모든 기반이 돼가지고 규제를 할 거는 규제하고 완화시키는 거 완화하고 수출도 하고 재배도 조절하고 그 상품도 품질도 인정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마케팅 보드라고 지금 뉴질랜드 키위가 제일 건데 그것의 중심인 자조금입니다. 자조금을 해가지고 모든 생산자 단체가 하나로 또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아까 뭐 하는 게 모든 게 해결돼요. 그 품질 검사라든지 뭐 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다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농업 활동조합만 하더라도 브랜드 하나 못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힘든데 그 부분 쪽으로 오히려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정승철 국제인상 조합장님. 그저 절대 금산에 대해서 그 하려고는 아니에요. 금산은 1500년 뭐 2000년 되더라도 그 맞는데 옛날에 보부상하고 보부상과 그 객주들의 중심 품목이었어요. 그래 국가 세금이 가세 1위 품목이었는데 중국가 조금 받치고 나부터 돈 벌려고 1위 품목이었는데 992년 끌어왔던 그 유구찬란한 역사가 유구찬란한 경주가 어느 날 망해버렸어요. 결국 뭐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영원히 더 지속시키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금산이 오직 저 아까 저 서울에 도매시 하나 만들려 한 것도 제 이안으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걸 가지를 했겠습니까? 발상을 했겠습니까? 라고 한 것도 그것이에요. 그래서 992년 경주가 어느 날 사라졌듯이 그 변해가는 빠르게 변해가는 그 우리 국내 외 유통 환경이라든지 그 인삼 산업 갖다가 대응을 잘못하면 역시 그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자각 경각심이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임병욱 교수님 세척 수상 아 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우리가 두 뿌리 딱 이렇게 꼭 750g에 다섯 뿌리 인을 하지 말고 큰 놈은 두 뿌리 한 뿌리라도 살 수 있거든요. 가서 깨끗하게 포장된 그거 집에 가서 바로 칼로 썰어 물 수 있는구만. 해가지고 저 전 유통 시스템 해가지고 콜체인 시스템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몇 년간 딱 붙여놓고 표시해놓고 하면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 하나의 예지만 그런 측면에서 수요와 시장 개척이 공급과 생산을 끌어가고 공급을 늘리고 생산을 늘려줘야 된다는 말이죠. 선명호 사장님 혹시? 특별한 건 없으면 됐어요. 그리고 혹시 정선철 조합장님. 그 경작신 신고 의무화는 그 이 10평이라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00평을 그걸 예의를 두면 그 예의를 둔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법으로 나는 약으로 이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의무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인삼산업법에서 잘 탄탄히 지키면은 약사법에서 536가지 한약재 중에 우리만 인삼산업법에 검사한 걸로 가야만이 인삼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삼산업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인 줄 알았더니
약사법에 늦게 만드는 게 상승법이라 하니까 우리도 늦게 만들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 아마 이 임산산업 부분은 저도 이 오늘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공이 사실은 저도 이 저는 농업경제학과 일반 경제학입니다. 그 농림부 이제 감사국장 한 3년 해보고 그 연구를 쭉 해보면 오늘 인삼을 들으면서 되게 충격적인 세 가지예요. 인삼하면 머릿속에 대한민국 최고의 고보가치 그리고 우리의 또 국가 브랜드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들 농업 부분에 보면 밭작물 논에 쌀 빼고 축산 빼면 고추, 마늘, 양파 이렇게 키우고 생각하는데 아까 어느 분이 발표하다가 얘기를 했죠. 농민 윤종 조합장님 사실 시설 딸기 우리 딸기 그 하나가 1조 2천억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8,400억이더라고요. 인삼이. 그리고 이게 시설 수박이 이게 한 1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농산물이 1조 클럽에 들어간 게 그 3개예요. 지금 저 강남 코엑스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그 조그만 건물 하나가 작년에 9천억에서 1조로 안 넘어서 설락으로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못 넘어섰어요. 그렇게 한 건물에서 보면 1조 클럽이 막 생겨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농업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원예산업과에 이게 인삼이 중요하니까 적어도 인삼산업진흥과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수많은 품목에서 그 산업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했을 때 고추마늘양파는 생필품인데 이건 뭐 건강식품에 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국민들보다는 먹거리에 더 가까운 고추마늘양파에 더 관심이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것이 어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자들한테 맥혀들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산업진흥과가 생기려면 사실은 뭐냐면 생산자만 볼 게 아니고 소비자를 봐야 돼. 아까 어느 한 분이 그러면 그리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좀 이 자장을 보다가 이 생산 제조업체고 수출한다는 데가 수출이 아니고 그리고 이 오다가 수산센터에 가서 제가 이 두 분은 전문가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한번 탁 봤을 때 연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다 한 사람 돼 있는데 그 연금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도 여기에 근산지역 같으면 인삼의 이게 중심부고 센터인데 여기에서도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적어도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게 된 표준화 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선언을 하면 안 되냐.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뭘 하냐. 인삼 망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 조용히 왜요. 그러니까 막, 아 본부장님 칼 맞아 죽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첫 들은 게 그래 적어도 근산지역에 와가지고 생산자들이 불만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겠죠. 그러나 거기 유통해서 저는 고객이잖아요. 소비자란 말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고 인삼 산업에 한 대 넘는 사람이 딱 왔는데 물 때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거는 분명히 이게 한 4, 5년쯤 돼 보이는데 이거는 뭐 이게 6년 건이라는 사람도 있고 3년 건이라는 사람도 있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해 신뢰가 안 되고 적어도 검산이 왔는데 딱 보면 그래서 고객이 누가 봐도 표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선택을 하시게 돼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용어를 그 용어 모르는 거는 사실 안 보려면 말아 하면 그 장사를 안 해야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전에 대고 저희 집이 계란기에 고장이 났어요. 마치 집사람이 없었는데 전화 연락했더니 문에다 뭘 붙여놨어요. 호폐장애로 처리 불가 써놨어요. 호폐장애라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출신이고 박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담당자 전화기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렵게 쓴 거예요. 무슨 장애로 못 고쳤다. 그래서 나는 호폐장애가 계란기에 무슨 기술적으로 뭐 되게 무슨 장애가 크게 발생해서 공사를 크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 호폐요. 물이 다 껴서 집을 계란기를 못 고쳤습니다. 그 한자를 60년간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호폐장애 문이 닫혀 지포자에 다들 폐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한전에다 하고 그러니까 한전이 담당이 아니더구만. 그 서비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뭐 그쪽 기관장한테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라기보다 이제 편지가 나왔어요. 전체 그 용어 다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60년 넘게 그 소비자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인삼산업이 심각하다면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죠. 세상에 누가 이걸 먹여 살려줍니까? 이렇게 하는 세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어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라도 가감하게 고치세요. 그러고 진짜 아까 등급이 41개 등급이 있는데 산육은 육육은도 구별 못하는데 색태 뭐 해도 그것도 적어도 뭐냐면 적어도 몇 개 단순화 시켜가지고 어떤 고객이 내가 조금 뭐냐면 삼계탕을 먹고 싶을 때는 뭐를 쓰고 이렇게 심플하게 좀 해줘야지 고객이 어떤 형태로 소비하는지 소비 혜택에 맞게 서비스를 해줘야지 살아날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정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봐요. 그 생산자 단체가 하세요. 생산자 단체가 자조금 만들고 그러고 제가 감사국장 할 때 농업 관련 단체들 자조금 감사를 해가지고 후속도 몇 명 시키고 뭐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진짜 자조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산자 단체 특히 인삼이 나는 자조금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있고 아까 뭐 잠재력이 제일 높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자장 보면서 조금 이 약간 좀 과한 표현을 좀 했던 걸 양해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이 우리 그 실제 그 제가 이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특히 저 이제 졸업생들이 주로 이제 상가다이고 금융권이고 뭐 기재부이고 이런데 이제 뭐 친구들이 벌써 이제 차관하고 옷 벗고 했죠. 그렇지만은 그 농업에 대한 이 비판이 굉장히 심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대학 1년 후배가 농림수산식품부를 갖다가 폐지하라고 문 닫아라고 해. 뭐 한국경제 신문에도 났던데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활로를 찾아 나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 저는 뭐냐면 인삼에 대해서 지난번 농업육산 지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찬성을 사실 했어요. 근데 저 성격이 좀 개파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해가 돼야지 지정을 하는데 찬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 우리 고래인삼이 왜 농업육산으로서 컨텐츠가 이게 명확해져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해지면 아마 국제 무대에서도 고래인삼 하면 사실 고래인삼을 홍보를 열심히 하자지만 무엇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가 불명할 것 같아요. 고래인삼 가면 누구나 뭐 역사적으로 되게 이해를 해주지만 실제 고래인삼은 아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미량 원소들 이런 특성, 한국의 토양, 한국의 재배 방식, 그리고 역사, 문화 이런 것이 결합돼가지고 이게 인삼은 하나의 생물에 불과한 게 아니다, 식품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 생물, 환경 다 갖춘 하나의 종합품이다. 이런 컨텐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작품을 굉장히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컨텐츠를 좀 만들고 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뭐 이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돼갖고 그 에너지를 좀 찾아내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 마무리를 해서 뭐 하나하나 논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제가 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상당히 이런 민감한데 그다 해서 상당히 저보고 긴장감을 줬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분들이 이 인삼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플로에 계신 분도 그렇고 사실 그런 충정에 말씀하신 거고 다 거기에 대한 열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좀 모으시고 또 그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상처를 도려낼 걸 도려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것을 좀 개선하고 근데 우리가 그 특히 생산자 중심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게 우리 동영상 회장님께서 딱 1분만 말씀을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당시 다니면서 아주 애절하게 그 고민을 했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전부 다 알고 있다시피 저는 이제 주로 그 인삼공사의 농계약 재배를 많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아주 막 짜증이 나고 막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참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인삼공사가 성공한 사례를 본다면 쉽게 이제 이렇게 앞서가는 이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을 이 첫째 안전성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공사 계약 말고 우리 일반 삼도 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통 자체를 못하게 그래서 우리 인삼의 실을 좀 높였으면 하는 이런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주 제도적으로
이런 걸 한번 그 거기 산업법에다 아주 삽입을 했으면 이런 저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보니까 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좀 희망을 찾아서 함께 그 노력하도록 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가 그래도 남대로 성과 있었다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계기로 여기서 사실 뭐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또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같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현장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